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기대면 콘서트. 웬일 영스트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 영스 스튜디오가 가을 느낌으로 가득하네요. 기대면 콘서트 주인공들 모셔볼게요. 윤딴딴 씨 그리고 디에이드 김균현 씨, 안다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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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부터 오늘 스튜디오 바람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영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노래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윤딴딴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지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에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디에이드분들은 작년 9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와, 네. 1년 됐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1년인데 1년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요. 되게 금방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후루룩. 네,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딱 이렇게 이렇게 앉으셨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기억이 납니다. 또 윤단단 씨는 오늘 네. 영스트 첫 방문이시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실물로 아이돌님을. 아, 반갑습니다. 어, 우리 혹시 윤단단 씨랑 디에드 이렇게 두 분은 네. 자주 뵀나요? 아니면 많이 뵀죠. 그렇죠. 뭐 페스티벌 공연 이런저런 공연에서 많이 자주 만났었어요. 자주 겹치거나 네.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씬이 비슷해가지고 네. 저희 같은 씬에 있어서. 오. 그랬었죠. 그럼 인사도 자주 하시고. 맞아, 인사를 많이 나눴었는데. 네. 뭐 저도 막 숙기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아. 인사만 하고 인사만, 인사만 하고 네. 스쳐 지나간. 맞아요. 오늘 더 많은 얘기 하다가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인디계의 보물, 인디씬이 낳은 고막 남친 여친이다. 빠밤. 네. 아, 오랜만이다. 네. 세 분 다 인디 음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근데 윤딴딴 씨는 원래 체대 입시를 준비하셨다고요? 아,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체대 입시를 하다가 네. 예, 다니던 교회에서 그 찬양팀을 했어요. 네.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음악 해야겠다 이러고 진로를 변경했죠. 그랬었습니다. 네. 잘 어울리셔요. 네.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네. 때? 네.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전공을. 맞아요. 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어서. 네. 그리고 이게 또 워낙 네. 또 잘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으셨던 거겠죠? 네. 우리 또 디에이드 두 분은 네. 팀 꾸려졌을 때 서로 첫인상 또 궁금합니다. 어, 진짜 궁금해요. 네. 서로 첫인상은 뭐 좋지 않았잖아요. 아, 왜냐면 저는 이제 오디션 보고 있었는데 네. 당 씨가 왔어요. 네.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뭐 기타 이제 제가 오디션을 보고 있으니까 네. 새로 추가되는 네. 멤버였고 네. 저는 원래 기존 멤버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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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원래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궁금하니까 누가 과연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아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오디션장에 제가 슬쩍 기분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이렇게 딱 보는데 네.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순박한 네. 시골 청년 같은 느낌이었어요. 빨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빨간 체크무늬 네. 셔츠에 네. 페도라를 눌렀었어요. 한쪽 이렇게 눌렀어요. 아, 한쪽으로? 네, 눌렀고 포인트가 있군. 네. 이렇게 다리를 꺼고 열심히 이렇게 기타를 치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그때 인사를 드렸죠. 아, 안녕하세요. 아, 네, 화이팅. 저는 그 모습이 첫 인상이었는데. 네. 어우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약간 왜요 왜요? 아, 너무 영혼 없이 인사해서 네, 네. 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데 마지막 보는 것처럼 인사하지? 아 그게 느껴지셨구나. 네 느껴졌죠. 아. 되게 차갑다. 아. 저 사람 좀 차갑다. 낯을 많이 가리니까. 네. 지금은 완전 많이 나아진 거고 아, 처음에는 진짜요? 정말. 진짜 오빠는 진짜 빨리 취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하긴 뭐 저희도 알고 지낸 지 벌써 4~5년인데. 아니,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막 끝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오늘 조금 친해지는 걸로. 예. 오늘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같이. 걸로. 예. 저도 노력할게요. 다음번에 마주쳤을 때 조금 더 한 몇 마디 더 많이 나누시지 않을까. 그래요. 이따 나가서도 그쵸, 좀 몇 마디 나눠요. 필수로. 아,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가을 감성을 저격하는 신곡을 발표했다. 와.
우리 네. 윤딴딴 씨가 이틀 전인 11월 2일에 네, 그렇죠. 네. 데뷔 8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8년 만에. 네, 데뷔한 지 8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규 앨범을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처음으로 작업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할 게 많았어요. 정규 네. 앨범이니까 또 네, 재밌었고. 앨범 제목이 옛사랑에게. 네, 맞습니다. 네, 옛사랑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앨범 제목 명 그대로 이제 지나간 사랑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모아 본 앨범입니다. 네. 네, 뭐. 근데 전부 다 네. 한글로만 또 가사를 맞아요. 쓰셨다고요? 뭐 영어를 막 못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한글 가사를 선호합니다. 아름답잖아요, 저희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곡 제목은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 네, 맞아요. 네,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 헤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의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좋은 추억들로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디님도 뭐 이제 디에이드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 시절을 서툴렀던 시절을 함께 해준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에 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안고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멋있다. 감사해요. 리액션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아 진짜 좋아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우리 디에이드 분들도 지난달에 새로운 싱글 헤어지지 네. 말자 발표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SNS에도 막 이렇게 막 놀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곡 어떤 노래인가요? 헤어지지 말자는 저희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 앨범으로 그 전에는 누구보다 널 사랑해라는 좀 밝은 곡을 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래서 이제는 좀 이별곡을 내보자 해서 약간 극과 극 컨셉으로 바로 재밌다. 이별곡을 냈는데요. 이 곡은 로코베리의 안영민 작곡가님한테 받은 곡인데 약간 저의 보이스 컬러에 딱 맞는 곡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같아요, 노래 진짜. 녹음할 때 되게 한 큐에 끝난 한 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났어요. 한 큐면 대단한 거예요. 그 전 곡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들게 불렀거든요. 네. 되게 예쁜 척 불러야 되고 뭔지 알아요. 밝은 느낌에 네. 되게 힘들었는데 그 반대로 이 곡은 되게 빨리 끝나서 모두가 약간 당황했던 와 한 큐에 네. 하게 진짜 와 네. 아니 우리 다은 씨가 내가 불렀지만 너무 좋은 곡이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 좋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무래도 가사가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직관적이고 되게 네 직관적이고 뭔가 연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말하듯이 정말 네, 그냥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 그냥 가사여서 어렵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한 큐에 또 녹음을 끝내시고 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멋지다. 네, 또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유 복 받으세요. 복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복 받고 그러게요. 복 받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날이네요. 네. 우리 윤딴딴 씨와 디에이드 두 분의 신곡 어떤 노래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쯤에서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윤딴딴 씨부터 어떤 노래? 떨리는. 네, 아까 웬디님이 말씀해주신 네. 네,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라는 다음 앨범 타이틀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녹화 날 기준으로 아직 안 나온 맞아요. 그런 곡이죠. 네, 맞아요. 11월 2일에 나오는 노래여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윤딴딴 씨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 네. 곡이죠. 오늘 특별히 기타 연주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 할까요? 셋. 밤. 하늘 넓은 도화지 삼아 그리운 시절 하나 그리는 지금의 나 별처럼 예쁜 사랑을 했던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 눈부신 지난 날의 기억들
기억만 안고 사네. 난 그대 사랑한다고 이제 말은 못해도 내 맘에 꼭 안고 사는 말이 있다네. 그 긴 시절들을 따뜻이 채워준 내 옛사랑이 돼줘서 고마워요. 멀어지는 만큼 어이없은 날이 있네. 그대를 가득 안고 있었던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 난 그대를 사랑한다고 이제 말은 못해도 내 맘에 꼭 안고 사는 말이 있다네. 그 긴 시절들을 따뜻이 채워준 내 옛사랑이 돼줘서 고마워요. 씨의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만 안고 사네.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되게 뭐랄까 따뜻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 중간인데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뭔가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헐, 대박.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곡에 너무 다 모든 게 다 잘 맞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내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내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내 얘기같이 이렇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진짜 저 복 많이 받고 가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 다 같이.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엔 D8의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명곡이네요. 네. 알고 있는데.
네, 헤어지지 말자 들려드릴 건데요. 네. 라이브 듣고 약간 뭉클해져가지고. 그렇죠. 더 감정 몰입이 약간. 아, 되겠죠? 아,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균현 씨의 기타 연주와 다은 씨의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헤어지지 말자. 왜 나를 펑펑 울려요? 날 버리려고 해요. 그대의 그 표정이 말투가 이별이에요. 숨 막힐 듯한 이 공간,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순간이 거짓이기를, 꿈속이기를 바래.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돌아서지는 말자. 그토록 굳게 약속해놓고 날 울리나 봐, 떠나가나 봐. 사랑이 끝났나 봐. 그대를 영영 물을까? 그대 날 돌아서다면 겁부터 나는 걸요. 그대를 잃을까봐요. 난 욕망으로 살겠죠. 매일을 다가올 또 한숨만 어떡하나요? 어떻게 해야 살죠?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돌아서지는 말자. 그토록 굳게 약속해. 헤어지지 말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저는 우리 다은 씨가 높은 음 올라갈 때 너무 쉽게 네.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기본 설정으로 네. 감성이 딱 맞아요. 돼 있는 게 맞아요. 네. 아무나 사실 저건 좀 타고나는 영역도 맞아요. 있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돈 주고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왠지 영시 금요일 2부 기대면 콘서트 오늘은 완소들 귓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분들이죠. 윤딴딴 씨 그리고 디에이드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내 귀와 내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공연장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윤딴딴 씨 그리고 디에이드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고품격 라이브와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웬디 영시트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음악으로 갈 감성 듬뿍 충전해주는 분들이죠. 윤딴딴 씨 그리고 디에이드 두 분과 귀대면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로 세 분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무엇이 질문 인디? 무엇이 대답 인디? 세 분이 인디계의 네. 보물, 인디씬이 낳은 명품 뮤지션들이잖아요. 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릴 건데요. 듣자마자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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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악 됐습니다.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내 장점은 윤딴딴 씨. 어 목소리가 좋다. 김현 씨. 참을성이 많다. 오 다은 씨. 나 고향이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스에서 최초 공개하는 내 비밀은 윤딴딴 씨. 혀가 길다. 김현 씨. 어 비밀 아 뭐 있지. 내 비밀은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다은 씨는요. 전 혀로 클로버 만들 수 있어요. 와! 이제 아니, 이제 혀가 나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춰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윤딴딴 씨. 잘 먹고 잘 살기. 균현 씨. 아프지 않기. 다은 씨. 나를 찾기. 아 여기까지 무엇이 질문인지 무엇이 대답인지 함께 해봤고요. 대답해주신 내용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동네방네 잘하고 싶은데 장점은 윤딴딴 씨는 목소리가 좋더라고. 인정 인정. 그거 괜찮죠. 그 순간 그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요 뭐야. 아니 왜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아요.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쵸.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진짜 많이 아니고요. 조금 많이. 자주. 자주. 예, 네, 자주. 자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아이고. 예, 노래할 때는 이 감성이 좀 더 네. 들어가가지고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균현 씨는 참을성이 많다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네. 좋은 장점인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요즘 알았어요. 오~ 네. 보살 약간 그런 느낌. 네, 주변에서 제 일을 가지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슬픈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야, 너 왜 그거 좀 화를 안 내? 뭐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이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헐, 멋있어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틀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뭐 아,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네. 그 다른 거에 대한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좀 바다같이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낮이가 많이 없어요. 와, 항상 기분에, 약간 평온한.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멋있어. 되게 좋으시네. 근데 좀 옆에서 지켜보기엔 좀 답답해요. 항상 평온하니까 그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항상 같이 스케줄 다니다가. 전화 받는 거 보고 이건 좀 아닌데 이 정도로 참고 있다고? 진짜? 그래서 가끔씩 제가 내놔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도 괜찮아 이래요. 진짜 괜찮아? 그게 참는 거예요 아니면 화가 잘 안 나요 애초에? 애초에 화가 조금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네. 조금 참으려고 하는 것도 많죠. 멋있네요. 좋은 장점을. 좋네요. 네. 또 우리 다은 씨는 나 고향이 있다라고. 고향이 있다. 이것도 예. 너무 좋은. 두 마리나 네. 있다. 저번에 오셨을 때도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네요. 네. 너무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마루랑 마론 이렇게 두 마리 키우고 마루, 있습니다. 마루 마론. 네. 어떤 아들이랑 아들. 아빠예요. 진짜요?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돼지. 돼지예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예, 그런가 봐요.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약간 개냥이 스타일들이에요? 네, 엄청나게 개냥이에요. 너무 좋겠다. 네.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너무 좋겠다. 너무 궁금해서. 상상했어. 예, 예.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으시겠다. 네. 또 다음 질문 되게 기대됩니다. 두 아이고. 번째 질문이었죠. 영수 최초 공개하는 내 비밀을 못 바꾸죠. 윤따, 네,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되는데 벌써 나가서 네 우리 윤따는 혀가 길다고. 두껍고 길어서 애초에 커가지고 약간 말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좀 고쳤는데 옛날에는 이 잘 안 굴러가서 발음이 잘 안 됐어요. 안에서 안에서 좀 놀아가지고. 균현 네. 씨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숨기고 하는 거를 잘 약간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순둥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색을 하시는데요? 알 수가 없네요. 1초 안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네요. 약간 약간 표정이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네. 약간 잘 참는 아니에요. 순둥이는 아니에요. 우리 또 다은 씨는 네. 클로버를 할 수 있다 혀로. 네. 근데 혀가 지금 옛날 너무 옛날에 했어가지고. 아니, 네. 아니 시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본인이 이렇게. 아 그거 아 이거 이게 저 되나? 안 보이는데. 어 돼요 돼요. 어 돼요. 돼요? 축하. 엔디님 돼요.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돼요. 와. 이게 뭐야? 혀의 자유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이제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우리 윤딴딴 씨는 잘 먹고 잘 살기라고. 네 맞아요. 잘 먹고.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제가 늘 공연 끝나고 이제 퇴장하면서 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계속 그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미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그 기준이 다 이렇다 치고 앞으로 계속 이루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균현 씨는 아프지 않기라고. 네. 정말 중요하죠. 진짜 뭔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이 맞아요. 너무 불규칙해서 맞아요. 사실 제 수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너무 불규칙적이고 깨졌구나. 네 이틀에 한 번 자는 날도 있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몇 시에 잠드는 시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몸에 이상은 없지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 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것도. 좀 네네네 들더라고요. 이게 그 딜레마네요. 이렇게 많이 사랑 받아서 좋은데 이제 맞아요.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네. 건강 검진은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필요합니다. 네. 네. 또 우리 다은 씨는 나를 찾기라고. 네. 잃어버리셨어요? 왜? 잃어버렸다기보다 저도 네. 약간 오빠와 같은 맥락인데요. 어제 오빠랑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음악을 하고 있을까? 어떤 방향을 가야 할까? 그리고 제가 요즘 약간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그럴 때가 오죠. 되게 바쁜데 바쁜 와중에 음악하는 게 나는 지금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생각 거죠. 맞아 예.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으니까 노래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즐거워서 노래를 하는 걸까? 네 이런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네. 저한테 딱 명확하게 너는 음악이 즐거워서 하잖아 라고 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음악을 안 하기에는 또 다른 마땅하게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올해가 가기 전에 또는 어쨌든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이 시기가 가기 전에 저 스스로의 뭔가 이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하게 굳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음악이든 뭔가 이 팀이든 삶이든 네, 그래야 뭔가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이걸 찾게 되면은 네. 더 성장하고 맞아요, 더 네. 와 음악을 얼마나 더 잘해지실지 진짜 어느 감성을 진짜? 더 담을 수 있을지 네. 와 욕심쟁이. 그 이상으로 네. 네. 욕심쟁이 후훗 네. 세 분의 소원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웬디님의 그것도 물어봐도 저는 돼요? 네. 저요? 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근데 그게 나 포함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다른 게 다 따라옵니다. 일할 때든 네. 뭐든 즐거움도 다 따라오니까 맞아요. 일단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 네. 여기 계신 개인분들도 윤딴딴 씨도 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모든 일도 잘 되고 복 받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디에이드 분들의 노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우리 균현 씨?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너무 보고 싶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오늘은 기타 한 대와 보컬 한 명으로 채워볼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정말 유명한 노래죠. 맞아요. 드라마 연예의 발견의 OST였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을 과몰입하게 만든 그 노래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균현 씨의 기타 연주와 다시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혼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너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너 없는 채로 잠들어 본다 잊을 수 있다 다짐을 해보고 다 잊은 척 웃어도 보고 별일 아닌 듯 혼자 영화도 보고 너의 빈자리 채워본다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면 나 하루 종일 너를 찾아 헤매보고 손잡고 걷던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혹시 네가 올까 가슴 설레 본다 살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고 태연한 척 웃어도 보고 드라마처럼 혼자 취해도 보고 널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비틀거리며 너를 또 찾아 헤매고 나란히 걷던 이 길에 나만 혼자 남아 눈물 삼키면서 너를 기다린다 날 그토록 사랑해주던 너란 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니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오늘따라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술에 취한 채 추억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너를 기다린다 다시 너를 기다린다 디에이드 너무 보고 싶어 기타 연주 함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는 뭐 잘한다 진짜. 진짜,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정말 잘하신다. 오늘따라 더 감성이 더 짙은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막 내가 방금 입으라는 느낌 있잖아요. 아, 네 너무 울컥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은 씨도 워낙에 뭐 노래 워낙에 잘 잘 균현 씨 오늘 이렇게 기타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거 처음인데 안정감이 진짜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감이 진짜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버징도 안 나고 네. 박자도 키핑이 잘 되고 여기 양재 계시 진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안정감이 오늘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아니 아, 너무 좋았어, 너무 그죠? 좋았어.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윤딴딴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 아이고, 건데요. 네, 네. 네 이번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제 대표곡인 겨울을 걷는다라는 곡인데요. 이제 슬슬 겨울이 오고 있기도 하고 또 제 이번에 새 앨범이 옛사랑에게라는 앨범인데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그 앨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제 데뷔곡이자. 그렇죠. 네. 이제 군대에서 맞아요. 헤어진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2014년에 발표하셨던 곡이죠. 천불한 불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노래 아이고. 우리 윤딴딴 씨의 겨울을 걷는다 라이브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을 맘대로 막해 막 들이지도 못한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볼 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아저씨 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오늘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길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별은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마음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픈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꺼내지도 않는 말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난 난 시간이 지난 난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장 확실한 행복 귀대면 콘서트. 오늘 윤딴딴 씨 그리고 디데이 김균현 씨, 안다운 씨와 함께했는데요. 아, 와, 끝나가는군요. 네. 맞아요. 수확합니다. 네. 세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이랑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아 저부터. 네. 아, 일단 너무 이제 뵙고 싶었던 웬디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균현 씨와 다은 씨와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또 좋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라이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작년에 출연했을 땐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며칠 안 돼요. 네, 사실 약간 웬디 씨를 아예 첫날을 못 보고 약간 벽을 봤었던 네, 기억이 있어서 오늘따라 아이컨택을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눈을 한 1초 정도 마주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네, 네. 어딜 어딜. 네, 1초 1초. 대신 1초 이상 못해요. 네, 맞아요. 네, 다음에 나올 때는 아우라가 또, 있어. 네, 네. 네. 2초로 좀 늘려보는 시간. 어디 우리 멘티님을. 그러니까. 아, 1초 1초. 바로 아니, 마주치고 바로 이렇게. 네. 네. 아, 그래서 뭐 여러모로 행복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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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랜만에 여기 영스에 온 것도 너무 좋았지만 윤딴딴님과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대화가 될 줄 몰랐는데 아, 저 진짜 좋았어요. 네, 네, 오늘 같이 해가지고 대화를 너무 재밌게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되게 해피한 행복한 바이러스가 이 안에 가득한 네,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세 분이랑 함께 하니까 네. 아니 원래 함께 했었던 분들 마냥 아, 너무 이 케미가 좋아서 이 좋은 에너지를 저도 함께 같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 좋았고 네. 오늘 이제 디에이드 분들도 그렇고 윤딴딴 씨도 그렇고 네. 너무 좋은 라이브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다음번에 또 놀러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아유, 것 불러만 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복 받으시고요. 네. 그럼 저는 세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